영남 지역 장로회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을 추대했습니다. 영남 지역 장로회가 15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구 일광교회 김경환 장로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경환 신임 대표회장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창궐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온 영남 지역의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15회기 표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로 정하고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회장,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장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지역 장로회는 국내외 복음 사업에 힘쓰며 합동교단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려다 수행하고 있습니다.